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손님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난방기기 화재가 늘고 있습니다. 난방기기 화재 예방법 살펴봅니다. 김포 노인복지관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특별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작지만 큰 나눔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이디어로 구직난을 헤쳐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전국 창업 아이디어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인여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하루가 지났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시민들도 중무장한 모습이었는데요. 당분간은 평년 수준의 초겨울 날씨를 보이다가도 갑자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기온 변화가 큰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목도리에 털모자, 시민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한용품으로 무장했습니다.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 하얀 입김이 쉼없이 나오고 어르신들은 내복을 껴입고 나왔습니다. 많이 춥죠? 내복도 입고 모자도 쓰고 장갑도. 내복 두 개 입고 샀어. 그다음에 조끼, 그다음에 이거 토스카나. 영하 10도의 최강 한파에 발을 동동거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아빠는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 감싸놨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날씨 어때요? 네, 오늘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최대한 껴입을 만큼 껴입고 왔죠. 6일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기상청은 12월 한 달은 아침 저녁으론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상으로 올라가는 기온 변화가 큰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올겨울 가장 강한 추위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북쪽의 찬 공기 유입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맹추위에 시민들은 하루 종일 몸을 움츠렸습니다. 헬로TV 뉴스 손성혜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걱정이 커지는 곳 중 하나죠.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오면서 상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매번 전통시장을 찾아와주는 손님들이 있어 힘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목도리와 안면 마스크 등으로 온몸을 꽁꽁 싸맨 사람들. 영하 10도에 가까운 추위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평소 사람들로 붐비던 전통시장도 한산해졌습니다. 많이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좀 움츠려서 좀 아예 거의 안 나오세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추우니까 오늘도 사람이 그닥 많이는. 네. 오전 10시가 되도록 문을 열지 않은 가게도 눈에 띕니다. 추워진 날씨 탓에 손님이 줄자 개점 시간을 한두 시간씩 늦춘 겁니다. 그나마 옷이나 공산품을 파는 가게들은 사정이 나은 편. 과일과 채소를 파는 가게들은 혹여나 추위에 상품이 얼어버릴까 걱정이 앞섭니다. 물건이 많이 어는 게 관리하는 게 좀 힘들어서 앞에다가 비닐 천막 같은 것도 치고 나름대로 다 한 번씩 일회용 봉투에다 담아서 내놓도록 하고 있죠. 야채, 과일 같은 거는. 작은 난로에 의지해 추위를 버티는 상인들. 한파에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찾아와주는 손님들이 있어 힘을 냅니다. 날씨는 추워도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나오시면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 나오시는 손님 때문에 저희가 또 따뜻하게 일을 합니다. 깊어지는 겨울, 전통시장 상인들이 한파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난로나 전기장판 꺼내놓으셨을 텐데요. 겨울철에는 이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화재 예방법, 김초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전열기구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인천 서구 당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한 명이 숨지고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온풍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기장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두천의 한 빌라에서는 라텍스 매트 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자다 화재가 발생해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기장판을 라텍스 매트에 겹쳐 놓을 경우 고밀도 소재인 라텍스에 열이 축적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는 겁니다.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2,700여 건. 그중 난방기기로는 전기 히터와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열선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최근 3년간 각각 1,0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장기간 보관한 난방용품은 사용 전 손상된 곳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외출 시에는 전열기구 전원 차단과 불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연통 등에 쌓인 재가 불티가 되어 주변으로 날아갈 수 있어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절반에 가까운 만큼 난방기기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얼어붙은 경기 탓인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손길도 예년 같지 않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작지만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김포에서 열린 특별한 나눔 잔치에 이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포 노인복지관 앞이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1년 중 단 하루만 열리는 반짝 장터 때문입니다. 저마다 가족과 함께 먹을 음식이나 친구에게 나눠줄 선물을 고르더니 현금 대신 작은 티켓을 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고 복지관이 미리 판매한 티켓입니다. 따뜻한 우선 동포애가 있고 또 같이 서로서로 돕는다는 물론 아까 같은 뜻이지만은 예, 너무너무 좋아요. 이건 해마다 우리 있는 행사인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해주셔서 더욱 좋고. 복지관 안에서는 먹거리 장터가 열렸습니다. 음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나눔 티켓이 등장합니다. 올해로 9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복지관에서 낸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나눔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행사 취지에 따라 복지관 직원들뿐 아니라 군 장병들이나 개인 봉사자들도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어르신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우리 직원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작지만 큰 나눔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클루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청년 취업자 10명 가운데 8명은 주당 17시간 이하의 초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길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 돌파구를 찾아가는 학생들이 있어 주목됩니다. 이정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하얀 드레스에 빛나는 장신구가 눈에 띕니다. 원형 테이블과 피아노까지. 결혼식장이 아담한 모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웨딩 이벤트를 전공하는 학생 6명이 손수 만든 작품. 특이한 소품들을 만들어 본 경험은 실제 웨딩 분야 취업과 창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액세서리나 아니면 웨딩과 관련된 소품을 개발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이제 내뿜게 되니까. 학생들은 지난달 전국 창업 아이디어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웨딩 소품을 주제로 해 전국 7개 여대, 41개 팀 가운데 얻은 결과입니다. 학생들은 막막했던 진로 결정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웨딩 플래너를 꿈꾸고 있는데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굉장히 좋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플래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를 하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녹록지 않은 취업 현실 속 학생들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업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대기배출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영슬 기자입니다. 도장작업이 한창인 금속가공업체.
공장 안이 새빨간 페인트 가루로 뒤덮입니다. 가루 속 벤젠과 같은 발암 물질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 대기오염 방지 시설 없이 오염 물질을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상황은 양주시의 한 공장도 마찬가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대기 배출 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곳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소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주택가 근처나 공사장에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소 170여 곳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가 한 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 17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서 미세먼지 불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특사경은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했고 적발업소에 대해선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시민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기 위한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과 여성 청소년 생리대 조례 등 공모로 선정한 16개 주제를 놓고 500여 명이 토론을 벌입니다. 또 청년 정책 토론과 새로운 경기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지역별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시군 열린 토론회 경진대회 등이 이어집니다. 이 밖에 방송인 김재동이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와 하모닉 콘서트, 플라워 포토존 등이 마련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오늘 자리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게 경기도의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그 다음에 반영이 되고 집행이 돼서 도민들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정책이 좀 더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좀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토론회 뭐 이런 자리가 다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나눔 행렬이 김포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신협은 지난 5일 자체적으로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 150만 원을 김포 양촌읍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대곤면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그릇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100만 원을 대곤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두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3일 열리는데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후보자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했습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이란 말 그대로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인천 지역 후보자의 평균 선거 비용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으로 액수는 3억 300만 원입니다. 반면 가장 적은 선거구는 계양구 갑으로 액수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내 18살 B씨에게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생후 7개월 된 딸을 부평구의 아파트에 5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6일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2019 부평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부평구 자원봉사 대상의 영예는 산곡일동 두레마을이 안았는데요. 산곡일동 두레마을은 지난 2008년부터 지역 환경 정화와 농촌 일손 돕기 등 활발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종합대응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5일 김포경찰서와 김포소방서, 김포시 자율방재단과 함께 겨울철 자연재난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포시는 재난 상황을 5단계로 구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며 폭설 시 현장 대응팀을 꾸려 제설이나 농작물 복구, 교통수단 확보에 나섭니다. 또 김포시 스마트피아 센터의 재난 영상 정보를 활용해 대설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당황한 나머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부천문화재단이 지역 초등학생 480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장 안전 실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실제 공연을 보러 온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전처럼 이루어졌는데요. 관람객들은 실습을 통해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과 대피 요령 등을 배웠습니다. 부천시가 경기도 건축행정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건축행정평가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경기도가 매년 평가하는 제도로 부천시는 건축물 안전조치와 안전점검,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준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최우수상은 수원시가, 우수상은 용인시와 하남시, 평택시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요즘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트로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결선 대회가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부천 시민회관에서 열립니다. 지난 5일부터 예선을 거쳐 선발된 청소년 13명이 이번 본선 무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대회 우승자는 상금 200만 원과 상장,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가수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날 축하 무대에는 가수 서른도 씨를 비롯한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인데요. 모든 좌석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부천시가 연말까지 친환경 전기버스 43대를 도입합니다. 시는 지난 5일 춘희차고지에서 전기버스 시승식을 열고 전기버스 10대에 대해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전기버스는 연말까지 70의 2번 노선에 20대, 88번 노선에 23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모든 전기버스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저상버스 구조로 내부에는 공기청정 필터와 USB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겨울 철새들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AI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동안 전통시장과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도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AI를 막기 위해서는 축사와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서 비중이 높은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콩나물이죠. 연간 400톤가량을 차지하는데요.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학교 급식에 경기 친환경 콩나물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유통진흥원은 오는 16일부터 5일 동안 90톤가량의 친환경 콩나물을 수매할 예정입니다. 유통진흥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친환경 수매 품목을 늘려 학교 급식의 건강한 먹거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잔류에 성공한 인천 유나이티드가 새 주인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허정식 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 신한은행의 인수를 제안하는 등 인천시가 축구팀 매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가 기업구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현의 스포츠뉴스 기자 이승욱, 경기일보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승혁 기자, 이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직접 하셨죠. 예. 네, 지금 그 허정식 부시장이 뭐 직접 매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왔습니까? 사실 이 만남이 처음에는 그 신한은행의 예산 지원을 좀 더 요청하려고 했었던 만남인데요. 사실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한 기업 구단 아니면 기업의 예산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끊겼었거든요, 작년 올해. 그래서 이거를 좀 증액해보자라는 만남이었고, 그래서 시는 앞으로 3년간 2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하지만 신한은행 측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매년 5억 원 이걸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이사를 밝힌 상태에서 허정식 부시장이 그렇다면은 너는 2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직접 인수를 해라라는 식의 입장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는 당초 예상보다 10억이 증액된 30억 원, 3년간 30억 원을 예산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허 부시장은 지금 이 해당 발언에 대해 신한은행과의 협상 과정에서 약간 협상
카드로 제시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신한은행이 이제 시금고잖아요. 그래서 네. 그동안 인천유나이티드에 매년 5억 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인천시에서는 이걸 좀 스폰 금액을 좀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이제 200억 원의 인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인수에 대한 신한은행 입장은 좀 나온 게 있나요? 아니요, 딱히 오피셜로 제시하는 것들은 없고요. 하지만 신한은행은 당시에 그 허종식 부시장의 그 제안이 단순히 협상카드라고 받아들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서 진짜 자신들에게 인수를 바라는 것 같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본사에 직접 보고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확히 어떤 발언이었고 어떤 상황에서 나온 그 제안인지는 잘 몰라가지고 이게 진짜로 협상카드였는지 아니면은 직접적인 인수 제안이었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신한은행이 그리고 또 실제 인수에 나설지도 좀 미지수인데요. 신한은행 측이 확실히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다만 신한은행 인천시의 시금고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난 2018년에 선정돼서 2022년까지 계약을 했는데 이 시금고 선정이 꽤 치열합니다. 은행들 사이에서. 작년에도 5개 은행이 경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다음 시금고 선정에 경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서 얘기했겠지만 대전시티즌을 인수한 하나은행도 이 시금고라는 점이 좀 크게 작용한 걸로 좀 분석되는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그 하나금융지주에서 대전 시민구단 인수하면서 이것도 은행 더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흘러 나왔었는데 인천에 대한 매각 얘기가 이제 지난 10월쯤에 벌써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이제 10월부터 좀 슬슬 흘러나오기는 시작은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대전이 이제 뭐 매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러면 인천도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그냥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라는 좀 평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뭐 인천유나이티드 굉장히 탄탄하게 그래도 성적을 내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대전과의 상황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대전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구단 내부에서의 잡음도 많았고 예, 그리고 또 성적도 좀 잘 나오지 않는 네. 상황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인천은 뭐 K리그1에서 좀 하위권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정말 뭐 전폭적인 팬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매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좀 회의적인 시선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올해 그 잔류에 대한 그 어떤 팬들의 그런 갈망이 또 성공을 했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또 팬들이나 시민들의 이야기도 좀 물어봐야 되는 뭐 그런 네.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난 2014년에도 매각 소리는 있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좀 적자가 좀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급여를 주지 못해서 뭐 5억 원을 뭐 건설사로부터 빌려가지고 네. 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난국을 좀 파헤쳐 보자라고 해서 매각을 시도를 한 건 사실입니다. 좀 알아본 건 사실인데 사실 이게 매각이 되려면 일단 그 이 구단을 구입하려는 그 업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인천 유나이티드라던가 이런 구단들이 나서서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광주 FC 같은 경우에도 매년 자기들이 매각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는 하지만 그만한 좀 기업들이 없어요. 그걸 보면 기업들이 먼저 매력적으로 느껴야 구단을 인수할 수 있는데 네.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구단을 운영할 때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본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매각설이 나오는 것은 운영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연간 한 170억에서 180억 정도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운영비 때문에 매각설이 나온 건가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일단 시로부터 시 본청으로부터는 매년 한 85억 원을 네.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게 경제청에서 지원받는 예산까지 합치면 한 1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산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네. 신 당초 2012년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2012년에는. 네. 근데 이게 거의 한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시입에서도 매번 이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고 시가 예산안을 짜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걸었다. 좀 그런 식의 발언들이 있었기도 했고요. 그 좀 제동을 걸기도 했었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좀 예산 운영비가 좀 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억 원, 그다음에 인천자유경제청이 네. 30억 원, 100억 원이면 좀 엄청난 예산인 것 같고 나머지 50억 원에서 한 70억 원 정도를 또 스폰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의회에서도 그걸 굳이 이렇게 돈을 100억 원가량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올 여름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 시의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거든요. 네네. 시의 문화복지위원회인데 이 문화복지위원회의 전체 입장은 아니었었던 거고요. 그때 한 일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3, 4명의 위원들이 좀 예산 지원을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었던 정도가 있었고 당시의 논리는 뭐 이런 겁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에 저희가 인천시가 한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게 사실상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매년 한 인천 유나이티드 운영에 150억, 160억 정도가 들어가고 네. 실제로 좀 여유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170억, 18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보면 거의 한 반 넘는 정도를 인천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사업 지원이 아닌 운영비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인천시의회에서는 이거는 너무 혈세 낭비 아니냐라는 시기에 있었던 거고 하지만 시의회는 저번에 최근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가지고요 이 지원 가능한 연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 조례안을 통과를 시킨 거가 지금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도 예산 지원에는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두고 올해 예산안 심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프로구단은 사실 돈의 전쟁이기 때문에 시민구단의 기업구단을 사실은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민구단이 종종 이제 기업구단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구단의 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많은 인천 팬들이 매 시즌이 끝나면 가장 걱정하는 게 핵심 선수가 팔려나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네, 그런데 기업 구단이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도 시민 구단일 때보다는 좀 더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몸값 비싼 선수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있지만 반대로 놓고 봤을 때 기업 구단이 되면서 좀 정체성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인천의 좀 자부심이라고 하면은 검은색, 파란색이 유니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과거에 한번 허정무 감독 시절에 이 유니폼이 그냥 파란색, 빨간색으로 바뀐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허정무 감독이 검은색이 좀 별로다. 경기도 중에도 선수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 이거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바꿨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뭐 만약에 기업 구단이 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구단에 좀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은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부심 같은 거를 왜 바꾸느냐 좀 이런 반발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 구단이 사실은 성적을 보면 올해도 네. 1, 2, 3위가 다 기업 구단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업 구단을 운영을 원하는 뭐 그런 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인천 구단에서는 지금 현재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얼마 전에 통화를 좀 해봤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단하고 선수들 어떤 분위기인가요? 저도 또 문의를 해봤는데 저한테도 네.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수들은 좀 기대도 있고 좀 걱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그만큼 팀이 강해지기 때문에 성적이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는데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 뭐 2군에 있거나 아니면 뭐 1군 무대에서 뭐 경쟁을 하는 선수들은 우리가 설 곳을 잃는 거 아니냐. 어차피 기업 구단이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또 이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가 이제 구단이 창단을 될 때 시민 주주들도 네. 사실은 참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그 시민 팬들을 위해서는? 일단은 아직 지금 이 공론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시민들을 뭐 설득하는 이제 과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분명히 만약에 이게 사실이어서 뭐 매각 작업이 진행된다면 분명히 시민 주주들도 다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 신한은행도 지금 한 발 물러선 뭐 그런 입장이긴 한데 신한은행 접촉 전에 뭐 두세 개 기업하고 또 접촉을 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이 발언이 나왔었던 곳이 기자간담회였었거든요. 네. 그게 저희 시청 기자실에서 건강체육국장 아래 주제로 이제 그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때 그 당시에 국장이 자금력 있는 세네 개 업체에 인수를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다시 나중에 통화를 해보니까 그 당시 국장이 뭐 인수 제안이 아니라 스폰서 제안이었다라는 식으로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어떤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의 진짜로 매
인천유나이티드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없고요. 사실 좀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그냥 추측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인천 기업이라면 현대제철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실제로 네. 현대제철은 여자 축구단을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는데 역시도 아직 확정된 거는 없어가지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천제철이 또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그렇죠. 것 같은데 아무튼 인천 유나이티드는 뭐 수도권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팬들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팬층이 굉장히 두텁고 로열티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력적인 뭐 그런 팀일 것 같긴 한데 이런 매각 얘기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인천시는 글쎄요 구단을 좀 끌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하지만 또 재정적인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의 어떤 정확한 입장은 지금 어떤 거죠? 시에서도 사실 입장이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도 박남춘 인천시장과 그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가 네.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좀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여쭤봤는데 당시에 그 시장 박 시장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잔류가 올해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다라고 평을 하면서 앞으로도 인천 유나이티드를 시민구단으로서 잘 운영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인천시가 유나이티드 클럽하우스를 좀 조성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클럽하우스도 얘기를 하면서 박 시장이 뭐 이준석 선수가 드리블을 굉장히 잘하고 유수 출신인데 이제 이 클럽하우스가 조성이 되면은 시민들에게도 개방을 해서 이 선수들이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뭐 드리블을 하는 연습을 강의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강의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시민에게 인천 유나이티드를 더욱더 홍보하고 그리고 또 선수들도 클럽하우스가 생기니까 좀 더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허종식 부시장이 실제로 인수를 제안을 한 거는 또 맞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매각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사실 시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본 결과 시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서포터즈들도 입장이 좀 많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 찬성 입장도 있고 반대 입장도 있고 약간 좀 한 50대 50 정도로 시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는 뭐 이 같은 여름 추위를 좀 봐가면서 좀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 원론적인 답변 정도는 해줬습니다. 네, 인천이 이제 프로 축구팀이지만 아직까지 클럽하우스도 없고 그래서 인천이 지금 클럽하우스를 지으면서 구단 운영에 대한 어떤 그 뭐 자부심도 좀 많이 세우고 있고 한데 아무튼 구단 입장에서는 정확히 뭐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재정적인 위기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튼 매각이 된다는 전제하에 조금 저희가 가설을 좀 세워보면 인천 프로팀 기업들이 인수하기 어떤 좀 매력적인 팀인가요? 어떻습니까? 보기에 분명히 매력이 있죠. 왜냐하면 올 시즌에도 그렇고 워낙 탄탄하고 아름다운 스토리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수도권에 있다라는 그런 좀 입지적인 것도 네. 분명히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팬층을 놓고 봤을 때 서울 팬들, 수원 팬들, 전북 팬들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네. 전 이번에 그 창원 원정에서 16대 버스로 네. 원정 응원했던 인천 팬들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약 1,000명에 가까운 원정 팬들이 그렇게 운집할 정도면 인천의 지금 잠재력은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뭐 빅클럽 못지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봤을 때 저는 이 지금 매각 제안 자체가 조금 더 그냥 후원 금액을 많이 받기 위한 조금 하나의 뭐 좀 제안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그 관광버스 16대가 갔다는 얘기를 듣고 네. 선수들이 또 17일반 냈잖아요. 네. 뭐 그런 게 바로 인천 잔류의 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프로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인천은 지금 뭐 아주 스토리를 매년 써가고 네. 있는 네. 상태라서 좋은 경쟁력이 있는 팀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좀 더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좀 올해 뭐 동해안 더비전 굉장히 재밌었지 않습니까? 네. 울산하고 포항 네. 그 울산 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승은 못해도 더비전에서는 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인천을 네. 만약에 더비를 만들다면 어떤 더비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부천 서포터즈 회장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네. 부천 서포터즈 회장이 인천을 굉장히 경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있었던 FA컵 경기에서 두 팀이 맞붙었는데 네. 그때 인천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인천 팬들이 든 걸개가 있어요. 같은 공삼이 다른 클래스라고 예, 같은 지역인데 우리는 그치.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부천 팬들은 그거를 언제 한번 우리가 복수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좀 라이벌전이 되기 위해서는 네. 부천이
1부 리그로 올라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천이 밑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그런 더비가 펼쳐지기를 좀 기원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부천이 올해 1부 리그로 올라왔으면 예. 굉장히 재밌는 더비가 됐을 것 같은데 동해안 더비는 있는데 서해안 더비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서해안 더비를 좀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뭐 매각 얘기가 계속 나와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이제 그렇다면 과연 매각 성공 가능 여부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지금의 사실상 그 허종식 부시장의 제안은 아까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약간 협상 금액을 좀 올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시 입장에서 확실하게 인천 유나이티드의 매각을 접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여론의 향방을 여론을 봐가면서 이제 그 매각 여부를 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아예 완전히 인천 유나이티드 매각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인천시로서도 매년 1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매년 시의회에서 좀 이건 혈세 낭비다라는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매년 예산을 짜면서 나오는 얘기들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을 완전히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매각이 성공하려면 사실 기업들이 좀 확실히 매력적이어야 되거든요. 인천 유나이티드가. 그래서 그 가능성만 따지고 봤을 때 방금 얘기해 주신 뭐 저희도 사실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를 많이 보러 갔긴 했는데 그때 당시 작년인가 서울전을 하면서 그 당시 이겼었거든요. 네. 그때 친구들이랑 막 거의 막 울면서 막 경기를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뭐 잔류 신화를 잔류 신화를 써내려가는 것들을 보면 사실 기업들로서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매입이 좀 더 군침이 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인천이 이렇게 인기가 있지만 매년 이제 매각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재정 때문인데 네. 또 선수를 또 팔고 악순환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문선민 선수가 이제 팔려서 전북 가서 굉장히 잘 했는데 네. 혹시 또 올해 또 선수가 팔리지 않을까 걱정이 있어요. 네. 네. 어떻습니까? 요즘 분위기가? 일단은 가장 걱정하는 건 역시 무고사 선수가 나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무고사 선수가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단 확인해본 결과로는 일단 2021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뭐 팀을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무고사 선수가 워낙 또 이 팀에 대한 애정도가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래도 좀 활약을 하지 않을까 네. 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진야 선수는 이제 FC 서울로 간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채용받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무고사 선수가 안 나가는 전제하에 네. 내년에 인천을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토요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1cm로 많진 않겠지만 영하권 날씨에 눈과 비가 얼어붙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말 나들이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날보다 오르긴 하겠지만 강추위는 여전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에 내린 눈으로 인해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휴일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을 맞아 겨울철 산행 계획하신다면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부, 충청 북부는 토요일 낮 한때 눈비가 내리고 적설량도 1cm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